그래서 문제는 코로나 위기가 곧 식량 위기를 예고한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코로나 방역만 다 얘기하고 있지. 실제로, 그럴까요? 2008년을 보면 위기가 터지니까 달러를 헬리콥터로 뿌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돈을 그렇게 뿌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짓이죠. 그럼 어떻게 돼? 아니, 당시에 밀 가격, 콩 가격이 사상 최고치가 되죠. 어떻게 될까요? 쌀 수출하는 미국, 프랑스는 녹아났지만 세계 37개 나라는 긴급 위기 국가가 돼요. 우리는 쌀이 자급돼 있어요. 그나마. 그렇죠? 그리고 달러 여력이 있어. 이 37개 나라는 뭔 일이 벌어졌을까요?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살펴볼 것은 위기의 원인이 당시에도 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았어요. 쌀도 그랬어. 그런데 왜 이게 갔어요? 돈을 어마무시하게 풀어보니까 생긴 거지. 이게 식량 생산이 부족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은 이 당시에 미국이 푼 돈이 4조 달러예요. 이번 코로나 때 푼 돈이 6조예요. 뭔 얘기래요? 아, 위기의 규모가 더 커진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되니까 아까 그 나라들은 콩물 가격이 치솟으면 사람들은 아니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이판 사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돼? 이집트, 멕시코. 그래서 이때 무슬림 형제단이 집권을 해요. 그게 뭐였을까요? 식량 폭동이에요. 우리는 쌀값이 상대적으로 더 내려가죠. 그 희생은 고스란히 누가 봤을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 농촌, 농업이 사회적 안전망 기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아까 우리가 코로나 때랑 똑같아요. 우리가 농사 다 작팔불고 싹 수입해 버렸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 곧장 맞지. 그 얘기죠? 진주 의료원 민영화되지. 싹 민영화해 버렸으면 코로나 때 재앙 났겠죠? 똑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이번에는 파장이 더 클 거래. 왜? 미국이 6조나 풀었고, 만일 유럽하고 일본까지 돈을 풀으면 이게 10조가 됐네. 뭐가 돼?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해가지고, 실물 가격이 폭등하겠죠? 자. 그래서, 식량위기가 터진데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벌써 국제 곡물시장에 쌀밀 가격이 출렁이 있고, 쌀 가격은 7년 만에 최고치래요. 그래서 코로나19로 해서 이미 각국이 곡물 비축에 나서고 있어서 조만간 저렇게 될 거예요. 문제는 뭘까? 돈 가진 자들이 저걸 투기 세상으로 지정하는 순간 그렇게 될 거다. 그렇죠?